용자 TV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용자TV의 용자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 소개할 제품은 바로 차박 캠핑을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요.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바로 이 맥주캔 파워뱅크라는 제품입니다. 이 맥주캔 파워뱅크는요, 바로 10A 정도의 적은 양의 파워뱅크인데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 보조 배터리가 있을 거예요. 그 양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 제품 가지고 시가칙 타입 쓸 수 있을까요? 12V 쓸 수 있어요? 없습니다. 예. 용량이 조금 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. 요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. 이 맥주캔, 일반적으로 우리 먹고 즐기고 마시는 그런 맥주 모양으로 생겼어요. 이 제품의 무게는 대략 제가 봤을 때 1kg도 안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가벼운 무게이고요.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 보조 배터리 한 2개 정도를 들은 것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제품의 외형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이 외형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스위치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아웃 단자, 인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단자를 써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USB를 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갑니다. 안드로이드나 iOS 모두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ON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표기가 되는데요. 대략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를 했었던 이 선풍기가 있었어요. 차박용으로 쓸 수 있는 선풍기가 있었는데 그 제품을 가동했을 때도 대략 한 12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. 저희가 실제로 1박 2일 동안 이 제품을 사용을 해 봤는데요.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각가지 뭐 등이라든지 랜턴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의 제품들을 충전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시거제 타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구성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구성품으로 있는 제품은 바로 이 220V 전원을 활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추가되어 있고요. 그리고 시거잭이 요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요 단자를 이용하시게 되면 요곳에 꽂아주면 돼요. 이렇게 꽂아주시고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도 소개했었던 그런 제품인데요. 이 차량용으로 쓸 수 있는 시거잭 타입으로 밖에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. 하지만 이 제품 또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 시거잭을 이렇게 껴주시고요.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게 됩니다. 차박을 하실 때 간단 모드로 즐기시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렇지만 뭐 용량이 큰 이거보다 더 큰 냉동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돌릴 수는 있겠지만 장시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용을 조금 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렇게 용량이 작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풍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한 이 제품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자면 전력 소비가 적은 노트북이라든지 혹은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던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220V 전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그런 제품들도 이 인버터를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바로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인버터인데요.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노트북이라든지 휴대기계들을 충전할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인버터를 꽂아주시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. 이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휴대기계를 충전한다든지 노트북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인터넷 가격으로 대략 한 2-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. 오늘 살펴본 제품은 바로 이 맥주캔을 굉장히 많이 닮은 파워뱅크였습니다. 이 제품 제가 앞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루사. 모기가 정말 많네요. TV.